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연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요. 지금 뭐 딱히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. 오늘 좀 2차전지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뭐 시장이야 뭐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 뭐 중동 이슈가 있고,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연기가 된다라는 설도 있고, 뭐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,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2차 전지에 또 찬물 끼얹는 모습이 하나 있었죠. 테슬라가 실적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을 줄이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2차 전지 애들의 분위기도 지금 살짝 식혀놓았는데,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 전에 막 뜨겁게 올라갔느냐, 이것도 아니었죠. 그냥 슬금슬금 계속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일단은 악재는, 테슬라 쪽에서 악재는 나왔고 시장은 밀렸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. 아,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슬금슬금 한번 고개가 또 들어 올려지는 게 있겠죠? 야, 여기 지켜줘야 되는 라인에서 기가 막히게 또 지켜주고 있는데,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라고 할수 있는데,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 양봉의 매수를 하든지 대놓고 걸든지 아니면 5일선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역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, 얘가 이거를 이렇게 떨어질까 겁이 나서 여기서 접근을 못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상승을 보기 위해서 접근한 거는 아니죠.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이렇게 막 나와서 여기까지 단번에 올라가는 것들을 노리고 단기간에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, 내년, 그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, 깜짝이야.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공장이 가동이 되는 구간 라인에서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딱히 보여지는 건 없겠지만, 코스모, 로보틱스, 그것도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. 많이 남기는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다. 언제든지 스케줄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, 예,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양봉의 모습으로 보여졌고, 시장이 좀 많이 밀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, 아, 이건 뭐 대충 언저리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 라고 볼수 있는데, 우리가 방심할 필요는 없죠. 예, 결국은 떨어지는 5일선 라인을 돌파하는 요 액션이 나오는 거, 우선 이걸 한번 우리 기다려 볼게요.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주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매수를 안 하고 버텨내는 것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내가 얘네들 길게 갈 필요가 없어, 나는 이런 것도 싫어해 하시는 분들은 접근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맞겠죠. 내가 여기서 접근했다가 이런 액션들이 나와서 이거를 놓쳤다라고 해도요, 애초에 여러분 단기적으로 또는 단타를 가지고 놀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이런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. 다른 종목들 갖고 놀아야 돼요. 아시겠죠?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의 영역 근처에서 뭐 빨간색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, 충분히 우리는 접근할 만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 허브 경제TV 매주 25%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.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고요. 무려 체험 100기를 돌파해갖고 저희가 200기를 목표로 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, 정작 여러분이 멈춰서면 안 되겠죠.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, 달려가고 있는 저희 허브 경제 TV에 올라타세요.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. 이게 기회일까? 아니면 위기일까? 기회라면 위기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이 잘안 선다 라고 하면은 저희 허브 경제 TV를 찾아오는 것도 정답입니다. 여러분, 한 달, 한 일주일 정도면은 여기 라인에서 뭐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방향을 잡겠죠? 그거를 저 허브 경제 TV랑 같이 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